Like this puppy in the house, see a pom-pom music. It's pretty silly, I don't know. Bye guys, hi ladies. 근데? 켰는데 벌써 힘드냐? 어디 한번 얘기해.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초반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쫀득이 형이 저보다 한 살 위에요. 그리고 쫀득이 형과 동갑이시잖아요. 준석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누나라고 불러야 되는 입장이다. 그래.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이제부터 저희는 누나와 동생의 관계가 이제부터 시작을 딱 하는 게 나 드디어 누나 되는 거야? 한번 불러주세요. 서로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누나. 하지마. 젠장. 그렇죠. 왜 킹님이 준표 형님보다 어깨가 넓나요? 타고난 어깨가 일단 넓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약간 이게 오버핏이에요. 진짜 방송을 보니까 더 넓다, 넓기는. 위험하긴 하다. 제 이도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여? 아까 저희가 식당에서 밥 먹다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뭐? 그 몸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방송하는 거는 긍정적이지 않다. 아, 죄송해요. 제가 좀 타고난 게 좀 그래요. 진짜... 그렇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아주시는 거죠? 이게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자 말해보세요. 누나 잘하잖아. 오키는? 오키는? 예쁘다. 그렇죠. 새끼야. 아니 진짜 가스라이팅이 절대 안 통한 새끼예요. 아니 근데 그 수순이 좀 있어서 혹시 남사친 여사친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사친 여사친이 존재하냐고 생각하냐? 이 주제는 굉장히 예민한 주제라 저는 없어서 모르겠는데 있는지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약간 관대한 편이에요. 이게 근데 오빠랑 지금 배척 관계를 만드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논란을 끝낼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깻잎 논쟁도 그렇고 다른 논쟁도 그렇고 저는 진짜 다 끝낼 수 있어요. 딱 한마디면 돼요. 뭐? 자, 남사친 여사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꼴을 무슨 뜻이냐면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가 겪어보니까. 근데 나는 그 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부질없는 행동이거든요. 탕수육 부먹 찍먹이 더 중요해요 나한테는. 왜냐면 나도, 난 남자인 나도 친구도 그래. 없고 여자인 친구도 없어. 나는 친구가 없어 아무도. 준표꾼! 딴 거 없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산 거야?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존나 쓸데없는 얘기다. 내가 친구해줄게. 어디 가서 여사친 있냐 딱 물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얘는 내가 뭐 시켜도 안 하더라? 근데, 질문 하나만 하면 돼요? MBTI 어떻게 되세요? 그니까 정말 이런 얘기 하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 이마저도 MBTI야. 그냥 얘기해줄게.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무조건 J야. 진짜. 전 ENFP거든요. 이 궁합을 좀 누가 한번 이따가 좀 알려주세요. ENFP와 INFJ의 조합을 좀 알려주세요. 짜란! 자, MBTI를 믿는다 아니다. 나는 안 믿는다의 정말 대표 주자 중 한 명이야. 나는 맹신론자야. 그리고 맹신론자. 너가 그걸 안 믿는 것도 MBTI의 너의 그거의 정의야. 자, 여러분. 지금 이 대화 속에서 제가 알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오키님이랑 같이 팀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대화를 하면서 딱 느낀 게 일단 첫 번째로 자, 오키님은 굉장히 고학력자고 맞습니다. 이대 나온 여자 그리고 선생님을 준비했다. 맞아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마술할 때 가장 좋은 캐릭터. 제가요? 그래요? 마술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보여주잖아. 그치. 근데 그걸 한번 보면 완벽하게 믿어.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본인이 보거나 경험한 게 있으면 그게 완벽한 답이 돼서 절대로 바뀌지 않아. 사는 동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야. MBTI가 나는 안 믿는다. 그러면 분명히 무언가로 인해서 얻은 경험 때문에 이게 바뀌는 인간이 아니야. 봐봐, 이미. 벌써 이렇게 논리적인 거 자체가 너는 지금 일단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다는 게 나도 반대로 지금 아, 대화가 안 통하네. 그러니까 누가 아니, 그게야, 그 대화가 그건. 통하는 거야. 사회 심리학적으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뿌리 뽑아야 될 가장 위험한 이야기가 혈액형. 그 혈액형이다. 혈액형을 믿는 게 내가 알기로 우리나라 말고는 이게 일본에서 건너온 거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들으면 존나 소름 돋을 거야. 여러분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일본에서 한 사회실험 중에 그때 당시에 마시멜로우 이야기라는 게 엄청나게 히트를 쳤거든. AA를 여기다 앉혀놓고 마시멜로우를 앞에 줘요. 그 다음에 선생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나갔다 올 때까지 이걸 안 먹으면 두 개를 선생님이 줄게. 두 개를 줄게. 아, 이거 아는 그 이야기. 근데 거기서 참았던 애들은 성공을 하고 못 참았던 애들은 실패를 했다라는 굉장히 인생의 교훈적인 이야기인데 맞아. 이걸 보고 일본의 한 심리학자가 비슷한 질환을 한 거예요. A형은 소심하다, AB형은 또라이다라는 걸 이 사람이 그냥 만들고 나서 배포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애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사를 해봤더니 진짜 A형이었던 애들이 소심해지고 AB형이었던 애들이 또라이 짓을 하는 거야. 단체 가스라이팅인데? 그러니까 존나 심각한 가스라이팅인데 근데 이게 일본에서 한창 유행이 돼버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알고리즘으로 뜨는 영상들 왜 뜨는지 모르는 그런 맞아. 것처럼 이 실험이 실험이라는 얘기가 안 붙이고 터지고 나서 이게 우리나라까지 퍼진 거야. 그러니까 우와, 근데 이게 열받아. 유년 시절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야. 그치. 왜냐하면 너는 외향적인 사람이지만 반대로 내향적인 그런 그치. 다 갖고 있어. 근데 문제는 이걸 정서적인 안정이 생기기 이전에 A형은 소심하다라고 무엇을 박아버리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서 내가 소심한가? 아 나는 A형이구나. 나 A형이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B형은 또 나는 열받네. 내향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내향적인 사람도 그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얘기 때문에 이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맞네. 근데 이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고 생각하거든. 그 혈액형 어떻게 되세요? 나 A형. 나는 이게 후천적으로 바뀐 거야. 원래 성격이 아니었어. 아니요. 오히려 반대로 어릴 때는 내가 약간 오킹님이나 이런 느낌이었고. 그래? 학교에서 문제였던 게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이걸로 존나 혼났어. 너는 A형이 왜 그러냐고. 어머. 이 얘기를 제가 실제로 혼나고 들었던 적이 꽤 있거든. 너 왜 그 선생님 왜 그러셔? 그러니까 A형이면 소심해야 되는데 너는 왜 그래? 그러냐? 너 뭐 혈액형 잘못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 우리 교육이 이렇게 잘못됐네. 근데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진 않았는데 나중에 자꾸 내가 하는 행동에 빗대어서 자꾸 생각을 그치. 하는 거지. 나는 소심해야 되는 사람인데 왜 이렇지?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얘기인데 콜드 리딩이랑 핫 리딩이라는 개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머릿속으로 하나를 생각하라 그럴 거야.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이후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돼. 다이어트가 딱 끝났을 때 나는 이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하나만? 마라탕. 마라탕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리딩 같은 경우는 아니 맞아 지금 내가 맞췄을 거야. 근데 너 그런 생각하잖아. 아까 우리 돌아오면서 마라탕을 먹고 싶다고 네가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트래킹이 딱 되는 상황에서 이걸 콜드리딩이라고 콜드리딩.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가 일기. 일반적으로 하던 행동들 이런 걸 빗대어서 추론을 하는 거죠. MBTI를 광적으로 믿는 걸 보면 어떤 게 되겠구나 최면 감수성이 높겠구나 이런 걸 판단하는 걸 콜드리딩이라고 얘기하고 핫리딩은 누가 봐도 똑같은 거 당신은 외향적이지만 내향적인 부분을 감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누가 읽어도 이거 내 얘기다 라고 싶을 만한 게 핫리딩인데 핫리딩 그거에 가장 높은 그 핫리딩 감수성을 갖고 있는 게 MBTI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읽어도 아 이거 내 얘기네 이거 내 얘기네 그치. 이거 내 얘기네 이거 내 얘기네 맞던데? 그러니까 MBTI도 너가 다른 사람 걸 읽어도 그렇게 느껴진다고 이게 나라고 그래서 MBTI가 마술에 쓰였기 때문에 내가 이걸 믿지 않는 건데 에스카 알렉산더라는 공연자가 있어. 옛날에는 이제 심령 공연이라고 해서 귀신을 막 부르고 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분에 관련된 얘기를 막 하고 맞추고 막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류의 공연이 굉장히 유명했거든. 이 사람이 항상 공연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대 중간에 이제 막 먹고 싶은 건 마라탕입니다. 막 이러면 너 짰지? 너 이 사람이랑 알던 사람이네. 저 새끼 저거 사기꾼이네. 그러면 안쪽에 있는 주머니를 해서 메모장 같은 걸 꺼내서 이 사람한테 주고 읽어보라 그래. 그러면 항상 그걸 보고 우는 사람도 있고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그냥 거기 써 있는 것만 읽으면 그냥 앉았대요. 그래서 거기 뭐 안 앉으면 죽여버린다 뭐 이렇게 써 있었던 거 아니냐. 아니면 뭐라고 써 있었길래 그렇게 뭐, 웃냐. 그렇게 울었을까. 근데 거기 써 있던 게 MBTI에 써 있진 그 내용을 포함해서 써진 글이었어.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당신이 이렇게 얘기할 걸 알지만 다른 분들의 공연 관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쓰여있는데 앞부분이 너무 귀신같이 딱 들어맞으니까 앉아. 나는 여기서 느꼈어. 마술사는 가스라이터가 맞아. 설득을 당해버렸어.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MBTI가 조금 더 우리나라에 잘 맞는 게 MBTI는 되게 옛날 거야. 80년도 막 이게 엄청 오래된 건데 이걸 약간 페이스북이나 어느 쪽에서 개량을 해서 확 먹게 조금 더 잘 맞게 만들었어. 현대 변형이 됐구나. 원래 MBTI는 읽으면 다 내 얘기 같거든. 그치. 근데 여기서 조금씩 다른 부분을 넣은 거야. 달라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게 이게 변형됐기 때문에 내가 두 번째로 MBTI를 다시 봤을 때는 진짜 맞는 맞네?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너까지 결국엔 가스라이팅을 시켰네. 아니지. 나는 가스라이팅을 안 당했지. MBTI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 개밖에 없어. 그 세 개로 그냥 이 사람이 거야? 어떤 거
다른 거는 그 항목 존나 많잖아. 그 중에 세 개만 중요한 거야. 아니야, 정확히는 다섯 개인데 다섯 개보다도 세 개가 더 중요해. 그 세 개로 그냥 판단을 하는 거야? 거지. 그 앞에 하는 거는 다 함정이야. 아키네이터랑 똑같은 거야. 아, 근데 결국엔 그 구조가 과학적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 과학적인 결과를 80년도에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안 맞는 거지. 거의 맞지 않는데 그걸 너무 변형을 잘 시켜서 그게 그렇게 된 거다. 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피곤해? 아, 저는 나 주변에 이런 거를 맹신해서 여자친구 MBTI가 이거라서 맞아, 나는 못 만나요. 이거는 진짜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혈액형을 따진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진짜 있었어. 있었어. 나는 B형은 싫어. 나는 뭐 A형은 싫어. 막 이런 그러니까, 애들이 있었어. 근데 봐봐. 지금 혈액형 얘기 내가 한 얘기 들으니까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얘기 이후에는 혈액형에 대해서 아, 진짜 이거 그냥 개소리였구나 라고 믿게 된단 말이야. MBTI도 언젠가 그럴 것이다. MBTI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게 많이 나왔어. 그래서 저번에 내가 해봤거든. 원민호 아동심리발달센터 그 제가 홍보를 잠깐 하자면 고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신 진짜 그거는 MBTI랑 급이 달라요. 그냥 버릇까지 나와. 사소한. 내가 하는 버릇.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랑 있다가 이 사람이 화가 난 것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는지까지 나와. 그리고 기질은 바꿀 수가 없는 그 사람이 타고난 것.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바꿀 수 있는 것. 막 이런 걸로 너무 자세하게 나와. 그래서 MBTI와 타로카드 그리고 미신 관련된 거는 나는 전혀 믿지 않아. 역시 마술사야. 마술만 믿는겨. 대단하다. 마술도 안 믿어. 마술도 다 내가 하는데 아, 내가 아니, 너가 안 믿겠구나. 전혀 안 믿지. 오늘 정확히 알았어. 마술은 가스라이팅이다. 가스라이팅. 진짜 결국은 가스라이팅이야. 마술의 끝은. 믿어, 믿어, 믿어 하면서. 얼마나 잘 매기느냐. 그치, 가스라이팅. 그치. 그 차이다. 맞네. 그래서 어쨌든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니야, 안 바뀌었어. 전혀 안 바뀌었어. 원래 MVP는 안 아니야, 바뀌어. 내 생각에 다른 데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야, 그렇게 야, 얘기한 새끼랑 말이 존나 안 통한다. 야, 그 ENFJ라더라. 이러면서. 새끼 ENFJ라서. 그게 그마저도 내 MBTI라는 거지. 입 터는 거 보니까 그렇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 입장에서 얘기했어도 나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똥꼬집이 개심하다라는 아니 아니야 똥꼬집이랑은 좀 달라. 그것도 MBTI야. 똥꼬집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는 게 없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 똥꼬집이라고 얘기하고 똑똑하고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아니, 알았어. 미안해. 아니야 내가 진짜 미안해. MBTI 얘기 꺼내도 돼. 진짜 너무 미안하다. 아니야 넌 너무 좋아.